뇌피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얘는 이거 합니다. 형님! DNA 검사를 해서 노래 못한다고 가수가 아닌 건 아니다. 똑똑한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바보로 못하는 사람들이. 아, 진짜 개 짜증난다. 아.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미워할 거야! 오늘 이 친구 내가 알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얘는 이거 합니다.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나와라! 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무슨 뭐야, 이거 뭐야? 내 피셜 몰라? 아니, 이거 난 처음에 구라 형이 하는 그 프로그램 뭐야, 이렇게. 썰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거야. 우리들이 뭐가 틀려요, 여기서? 조명 그 두 개 딱 핀조명 켜놓고 똑똑한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컨셉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형님. 뇌피셜 본 적은 있지? 봤죠. 너만의 생각, 너가 살아왔을 때 이 뇌에 있는 생각들을 좀 마음대로 펼치면 되는 거야. 내가 다 포장해줄 거니까. 제대로 된 포장지를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나왔던 분들을 딱 찾아봤어요. 스타분들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픽스. 야, 너는 확신해서 좋다. 그래서, 예. 오늘의 토론 주제.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인데, 저는 모르는 게 약인 채로 살아왔거든요. 너무 편하게. 아, 알지. 내가 잘 알지. 형님은 저는 집단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아는 게 힘이구나라는 걸 내가 요즘 많이 느끼지. 몰라서 사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니? 어, 어디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어디서 얘기 듣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형. 몰라가지고 다. 그건 어설프게 아니까 그런 거지. 저는 이런 재테크 이런 거 아예 몰라요. 모를 거면 아예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 오히려 더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있어요. 몰랐을 때? 제가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젤리. 너무 향긋하잖아요. 그거 막 씹는 식감도 좋고. 근데 알고 보니까 돼지 비계. 어? 저? 돼지 지방으로 만드는 거였던 거예요. 어, 맛있겠다. 아, 이렇게 받아주시면 안 되죠. 누구도. 아, 진짜 이렇게 해주셔야죠. 어, 진짜? 예. 네. 아니, 그,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젤리를 먹으면 더 살이 찌는 것 같고, 막. 그렇지, 그렇지. 막 비계가 탁탁 붙는 것 같고, 막. 뭐 여기 붙는 것 같고 하니까. 그 기분이잖아, 기분상. 그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불편하니까 이제 너가, 아, 이 불편한 걸 안 하게 됐잖아. 토크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야,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왔어? 논리적으로? 얘기가 좀 깊게 들어가네요. 그럼, 딥하거든. 그럼 좀 아는 게 약이다 하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너 그거 알아? 안젤리나 졸리. 알죠, 그 누나. 흠레이더. 그 누나? 그 안젤리나 졸리가 DNA 검사를 해서. 맞아. 그 수술. 어, 암 수술. 암이, 어, 암. 암 DNA. 손. 어, 죄송해. 손. 암. 이게 암. 뭐예요? 형님 딱 붙이고. 암. 수술을 조기에 하셨잖아요. 어, 조기에 하신 맞아, 거지. 맞아. 아니, 몰랐으면은. 아, 암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이걸로 쓴다면 모르는 게 약인 거는 제가 비타민 오래 했잖아요. 어, 비타민 프로그램. 손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병균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래서 사실 형이랑 악수할 때 뭐 누구랑 악수할 때도 사실 막 병균 너무 오는 거 같고 자꾸 막 녹화를 하면서도 어, 내가 손을 못 씻었는데 방금 종민이 형이 내 얼굴을 한번 만지셨는데 병균이 막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막 했었어요. 제가 이런 지식만 몰랐어도 이런 불편한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런지 너도 그것도 알아봐야 돼. 아, 그러면 이 정도 병균은 몸에 그렇게 해로운 게 그렇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야. 그리고 봐봐, 네. 우리 또 가수잖아. 우리가요? 어, 우리 아, 너가 아. 아니야. 죄송해요. 야, 우리 가수. 죄송해요. 너무 속마음이 나오라고 죄송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 어, 아니었나? 난 순간적으로. 저는 아니에요. 너 아니야? 저는 이제 가수를 드러냈고. 아, 진짜? 드러냈고. 아니야, 아니야. 저는 방송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항상 형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 어? 공부 못한다고 가수 야, 공부 못하면 학생 아니냐? 노래 못한다고 가수가 아닌 건 아니다. 아니죠, 가수는 아니에요. 너, 우리 엄마 그래,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래, 항상 공명가 보면서 강희야, 노래 못하면 가수가 아니지. 나 옆에 있는데. 엄마가 은연중에 진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왕곡으로 한 곡을 부를 줄 알아야 가수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가수가 제 꿈이 아니에요. 아, 그래? 저는 직업을 찾았어요. 뭔데? 저는 예능인이라고 그렇게 또 올리면 못 웃긴다고 뭐라 할까봐 방송인!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 브로드캐스트. 예?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 싸이 형 알지? 예. BTS 예. 노래가 이제 잘 됐잖아. 네. 근데 더 잘 된 이유가 거기 가서 대화가 된 거야. 굉장히 똑똑하게 또 대화를 한 거야. 영어는 몰랐잖아? 이거만 이만큼? 뭐 물론 잘 됐겠지만 이 정도까지 막 그렇게 잘 됐겠지만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팬분들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에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네. 그 우리 그 뭐야 어
그 학력이 인생을 좌우한 수 가... 인생을... 인이어 좀 껴주세요. 누가 통역 좀 부탁드려요.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아, 학력이 배운 만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멍청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봐보세요. 어떤 멍청이들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럼요. 이 공부랑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자리 잡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자고 없어, 무시. 옛날에 약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피해의식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없어요. 공부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 왜 영화를 볼 때 꼭 보면은 중간에 뭐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주인공이 죽잖아. 걔가 범인이잖아. 이러버리면 영화를 보는 내내 걔가 그냥 딱 봐도 그냥 걔가 범인처럼 계속 보이는 거야. 모든 행동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치. 또 있어요. 악플. 형 대상 타셨을 때. 악플. 야, 갑자기. 대상이... 봐봐, 이게 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야, 누가 썼어, 그거? 엄청났어요. KBS 어떻게 된 거냐? 김종대 KBS 아들이냐? 야, 그걸 누가 얘기해? 봐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와. 김종민, KBS에 몸 바치냐? KBS밖에 안 할 거냐? 야, 내 부셔다고 있는데 왜? 봐봐요, 봐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모르잖아? 그걸 안 보고 지나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저한테 핸드폰 광고 많이 들어오는데요. IT 쪽으로. 이런 멘트를 하면 너무 주저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IT가 발전되기 전이 더 행복했다. 그때 팍 핸드폰하고. 핸드폰이 불행하다? 아, 어차피 안 써. 안 쓰잖아요. 삼성 아이폰 애들 안 쓰잖아. 나도 됐다고. 없었을 때가 편해. 개울가에 물놀이하고 물장구 치고 지능놀이하고 연 날리고 이런 게 좋잖아요. 왜? 너 코 열고 다 그 첨단 기술 빌린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왜? 왜? 형도 기술 안 좋아서 가서 했겠어요? 리스크 기술이 다 나와서 좋았는데. 야! 왜 그렇게 공격 들어와요? 그거 또이또이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기술이 좋다가오. 그리고 요즘은 알뜰신잡. 알쓸. 이런 거 모르는 게 약이지. 어설프게 하니까 이렇게 자꾸 잘못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가님들 무시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알아야지. 알았어 봐. 이러면, 이렇게, 웃었겠냐? 아니 그럼 제가 또 하나 그거 좀 대볼게요. 뭐? 사실은 모르는 상식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몸이 아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식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를 빨리 낫게 하려면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 먹으라고. 고춧가루 타. 그렇지, 그런 얘기 많았지. 네. 그리고 누가 뭐 호랑이 크림은 5만 대 다 발라라. 뭐 화상이면 발라, 더우면 발라, 여드름은 발라, 어떤 사람 립밤으로 발라. 난리 버거지야. 그러면 야, 그거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물어보실 분 없는 거예요? 저 팩트체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누가 전화해요, 이번에? 뭐 때문에 팩트체크한 거지? 이거 상식,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들? 이럴 거면 그냥 대본 놓고 하세요. 무슨 대본 없고 프로부터 없이에요, 이런 프로에서. 아, 네네. 잠깐만, 와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장님. 아, 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남재현 선생님!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광희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선생님! 무뚝뚝하시길래. 네, 네. 근데 소주에 그 고춧가루 타먹으면 감기가 떨어진다 그러던데. 옛날에 그런 속담 막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술자리에서 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먹으면 위염만 좀 생길 것 같아요, 위염. 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건데 사실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치료약이 없다고요? 그렇죠. 감기약은 치료가 없고요. 대신에 감기를 역시 빨리 낫게 하려면은 좀 잘 쉬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쉬고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감기. 아니 근데 그러면 혹시 막 키스나 이런 거 와서 뭐 바이러스가 없나요? 자꾸 접촉하지 말라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서는 옮길 수 있지만 예. 타액에는 없어요. 타액은 치매는 없다는 거예요. 치매는 치매는 없기 때문에 애인이 감기 걸려도 뽀뽀 해주셔도 괜찮아요. 애인이 감기 걸려도 야, 이 짤은 정말 검색어에 올라가겠네. 감기에 걸려도 키스는 무방하네요. 원장님도 감기 걸렸을 때 뽀뽀 하세요? 우리 아내가 감기 걸리면 제가 꼭 해줘요. 로맨틱하다. 선생님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이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모르면 진짜 문제고요. 아는데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아는 게 힘이다. 아, 오, 제대로 아는 게 힘이다. 키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제대로 아는 게 힘이다. 또 하나 대보세요, 이유를. 만약에 예.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면 아는 게 나을 것인가, 모르는 게 나을 것인가. 형님은? 아, 알면 너무 좋지. 오, 어떤 면에서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그 연예인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었는데 내가 몰라갖고 다 지나간 거야? 그래, 다 잤다니까? 대박. 어쩐지 나를 보고 웃으면서 지나갔던 여자분도 알았단 말이야. 나 좋아했던 거예요? 우습게 본 걸 수도 있고. 아, 뭘 우습게 봐요. 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해요. 근데 제작진이 속마음을 아, 개재미없어. 야, 뭘 개재미없어. 아니. 야, 누가 저딴 멘트 하려고 여기 자빠져 앉아있는 거야? 아, 진짜 개짜증난다. 카메라도 아, 개 싫어. 아, 진짜 개. 누가? 이럴 아니, 거면, 누가 이럴 거면 고프로 설치하고 하지. 아, 진짜. 안 들려봐, 형. 멘트는 거 같지? 우리 멘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멘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아, 알아요. 이런 얼마나 위험해. 모르는 게 약이죠. 안 들려야죠. 제 말이 맞죠? 아, 내가 이겼네. 아니, 이제 알았어. 이긴 게 아니야. 지금 제작진들의 말이 들리고 있어요. 아, 이래서 광희를 썼어야 되는구나. 광희가 최고다. 역시 광희. 알고 있거든요. 야, 여기는. 아는 사람 같은 걸 모르는 게 우리 둘로 지금 해결이 오케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사실은 제가 진짜 그때 성광희 형이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전화번호를 교환하는데 채 8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전화한 거야? 근데 전화가 왔는데 딱 봐도 우리 연예인을 딱 알잖아요. 방송 아니면 야, 뭐 하냐? 말 바로 하는데 방송이면 어, 광희야. 딱 봐도 방송이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어. 성광희 형한테 얼마나 이거 이게 힘든 모습 언제예요? 밥 사달라고, 밥 사달라고. 스테이크 갑자기 밥 먹자 했거든요, 저한테. 어, 그래? 일부러 피하시는 거야. 지금 시간이 3시인데. 호동이 태워. 호동이 형을 담긴 이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방송의 크기를 알죠. 야, 알면 모르는 게 아니라며. 여기 너무 뭘 그렇게 알아. 호동이 형을 담긴 너무 종지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 나 재석이 형도 여기 전화했었는데 왜. 노래를 범하셨네. 아, 이분한테 해야 돼, 이분한테. 이분? 너무 핫한 분. 예능계의 박보검. 예능계의 박보검? 어? 누지라 왜 안 받냐? 고객이 통화 중이었어. 싫어. 뻥이야. 제가 전화했던 분 다 누구냐면요. 어. 양세형 형, 남창희 형, 조세호 형. 전화 받지도 않고 형도 치사하게 진짜. 왜 한 명이 안 받냐? 여보세요? 어, 세호야. 네. 어, 형 안녕하세요. 어, 세호야 뭐해 바빠? 아니요, 밥 먹고 있었어요. 좀 늦은 점심 먹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형. 점심을 지금 먹으면 어떡해? 형. 어? 형 목소리 톤이. 어. 촬영 중이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몰라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 잠깐만, 네. 여기 아는 동생이 나와있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 광희야, 너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게 약이었지? 네. 당근 3분 전에 내가 전화할 때 안 받더니. 어? 전화했었어? 야, 여기 봐봐요. 자, 찍으세요. 야, 형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섭섭하다. 평소에 전화 안 하고 촬영하니까 전화한 거야? 어, 지금 갑자기. 야, 형한테 지금 전화해서 진짜 분량 나왔네. 대단해, 진짜. 아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꽤 많이 출연하고 있어, 광희야, 거기에. 동민이 형이 제작진의 마음을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죠. 왜? 왜? 네, 종민이 형도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은 그 부류의 분이잖아요. 무슨 부류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작진한테 어떤 걸 바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그럼, 느낌이 모르는 있기 때문에. 게 아니지. 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 야 세호야, 나중에 나와서 3자 대면하자, 우리 셋이. 야,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전화 정도가 컨셉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한번 봐요, 형. 이제 봐야지 한번 진짜로. 우리. 아, 이제 한번 네. 봐야지. 제작진 여러분들도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번 해요. 저희가 통화도 많이 했는데. 우리 단골 손님이거든. 아, 진짜? 아, 여기에? 네네. 밥 살게! 네, 역시 연락 주세요, 꼼. 어? 네. 꼼! 성광이 형한테 해봐야 돼. 너무 많이 전화하는 거 아니야, 성광이한테 지금 이렇게 세 번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알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 광희야.
형. 아, 형 저 오늘 배가 고파가지고 저 여기 상암 쪽에 왔는데. 아. 그때 형 그때 밥 먹자고 했잖아요. 왜요, 형? 오늘 형 부하랑 약속 있어. 뻥이야, 뻥이야, 도토뽕이야. 왜 부하냐고 왜 나와 갑자기. 야, 네가 뭘 부하시던 놈이야. 야, 진짜 대박이다. 저도 이거 나와서 지인피셜 쓴 거예요. 광희가 몇 번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웬만하면 안 받으면 눈치껏 그만해야지 계속 하길래. 모르는 게 힘이네, 형. 형 봐봐요. 오늘 주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지. 봐봐. 진짜? 광희도 그렇고 댓글 같은 거 많이 보고 그 상처 있고 그러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으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할 수 있고. 그래, 맞아. 그치? 형님 조만간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성공아 고마워.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어. 맞아, 결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생이나 사람에 있어서 모든 것은 모르는 게 약이다. 몰라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사실 알아가지고 여기가 계단이 높은 데인지 모르고 있으면 떨어지면 죽어요. 계단에서 또 한 칸인데? 아니까 한 칸이라는 걸 알잖아. 네. 여기가 열 칸인지 백 칸인지 모르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힘. 힘보단 약이 더 센 거잖아요. 약. 사람을 고치는 약이에요, 다. 힘보단 약이죠. 약 먹고 다 큰일 나. 아니, 그 나쁜 약 말고. 약.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누가 결정해주는 거야? 언제 끝나냐고? 예.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아이를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뇌피셜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쫙!